여기 이제 황구인데 옛날부터 토종이거든요. 그럼 이제 이 개의 덩어리를 한번 찍어봐. 덩어리를 보면은 낚시털 같지? 털이? 낚시바늘 같아. 꼬였잖아. 그죠? 어. 꼬였고, 얼굴에 흐름이, 다리가 좀 짧은 듯해. 얘가 사람을 싫어해요. 어, 이렇게. 요걸 맨날 저 데리고 다니질 않아가지고 사람을 싫어하는데, 이게 자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토종이야. 그러면 아주 원종, 토종, 가장 순종에 가깝다. 순종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거든. 그럼 요게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, 이게 얼굴이가 팔각형이에요. 이걸 통나무로 생겼다 해서 통보령이라고 그래. 그래서 사람들은 전람회 때 뭐가 실수하냐 하면 꼬리가 뒤쪽 올라간 걸 상을 준단 말이에요. 원래 진돗개는 이렇게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꼬리도 굵어요. 그러니까 이 체형을 좀 잘 찍어주시면 돼.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개가 없다 하는 그런 개예요 지금. 옛날 토종이고 이게 건국대학교 전남대학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옛날에 토종이라고 한 개만 보존한 거야. 눈알이 빨갛고 그 다음에 모질이, 등 모질이 까칠까칠 까시갖고, 등 모질을 잘 찍어보세요. 예, 꼬리가 굵고, 예, 사람을 좀 싫어해. 얘들은 야성적이라, 좀 늑대 같은 데가 있어. 어? 다리가 좀,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? 아, 다 좋은데, 다리가 좀 짧은 듯 하네요. 그렇지요? 그래. 그래. 다리가 짧아서 순종이다. 다리가 긴 개들은 90%가 다 잡종입니다. 내가 한마디 한번 할 때마다 많이들 배울 거야. 어, 나는 오랫동안, 진돗개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사람이고 현재 우리나라 제일 좋은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. 자, 저쪽 개를 또 보여주세요.